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바 달다가 위선적이고 질투가 심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도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뭘 하려 했을까요? 함께 분석해봅시다. 물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여세, 명예, 이익 이 네 가지 중에 제바 달다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바 달다라면 명예를 원했겠죠. 제 생명의 중에서 적어도 직접 색을 탐하지는 않았을 테니 아마도 명예일 겁니다. 하지만 명예를 얻고 나면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생기면 색도 생깁니다. 색은 모든 물질을 뜻합니다. 명예는 명성을 뜻하겠죠. 연예인을 섭외해 작품을 찍으면 출연료가 얼마일까요?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몸매가 날렵하고 키가 너무 크지 않은 남자라면 누구나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면 출연료가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마른 몸매에 동작만 민첩한 사람을 쓴다면 말입니다. 이연걸과 비교한다면 누가 출연료가 더 높을까요? 이연걸이죠. 그렇죠. 100억 원 이하로는 안 찍는다고 할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누가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연료가 저렴한 사람을 쓴다면 시간당 2만 원도 가능할 겁니다. 3개월 동안 전편을 찍는다 해도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천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조금 더 받겠죠. 3천만 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기 있는 배우를 썼다면 얼마였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명예가 이익을 가져오네요. 명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차이가 크네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군요. 사실 제바 달다가 아사세왕을 꼬여낸 것도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였죠. 그러면 공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사세왕이 공양하기를 바랐던 거죠. 언제든 아사세왕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교나 수행을 위한 도량은 본래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천세계입니다. 대천세계에서는 어느 분야나 늘 경쟁자가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상대방을 잘 몰라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력이 낮은 사람은 대학 교수를 부러워하죠. 그런데 교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교수들은 아마 다른 병이 아니라 화병으로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정교수, 부교수인지, 누가 학부 위원인지 따지면서 늘 직급을 평가합니다. 그 일로 경쟁하고 싸우며 다툽니다.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제나 의견 하나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학술계는 명예가 생명이니까요. 상인들은 돈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돈을 사기당했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많으면 화가 납니다. 돈이 우선이죠. 이처럼 모든 업계에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제바 달다는 기왕에 이 세상에 발을 들인 이상 황제만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공양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죠. 엄청나겠죠. 제바 달다는 자신이 왕은 아니어도 아주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공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향력도 커질 겁니다. 그럼요. 보란듯이 뽐내겠죠. 아사세왕이 나의 호법이니 다들 어서 나에게 오라. 아마 무수한 제자들 앞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겠죠. 다양한 모습으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무용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무용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배웠다며 새로운 백조의 호수춤을 만들어서 자신의 백조의 호수야말로 최고이며 학생들이 자기 춤을 춰야만 좋아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변형된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춤을 지어낸 사람이 그렇게 집착할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스텝은 제가 가르친 건데 정말 기쁘네요. 명예를 얻기 위한 행동이죠. 중생의 탐욕과 집착이 이렇습니다. 제가 각 탐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사탕 두 개 사는 것으로도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 막대사탕을 찾으려고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다투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들은 그 하나를 위해 경쟁하고 싸웁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피 터지게 주먹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보시하니 명예를 드날리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서 허풍을 치는 사람, 그는 청정한 선정에 들지 못하리라. 법구경 진구품 13장. 제바달다가 드러낸 것 중 하나는 질투심이었고 또 하나는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제바달다가 보여주는 악은 사실 모든 중생에게 나타나는 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네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에게 몇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생로병사의 네 가지 기본 고통에 또 무엇이 있죠? 얻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욕심, 성냄, 어리석음, 게으름, 의심, 얻지 못하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오온의 집착으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방금 말한 것들이 전부 정신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 번뇌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해 탐합니다. 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물건들도 막상 그것들을 접하고 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집을 예로 들면 당연히 내 집을 사면 편하겠죠. 하지만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전세는 싫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인들은 과거에 아무리 싸구려라도 각자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또는 해외에 나가서도 남의 집은 불편하니 자기 집을 사려고 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집세를 주고 사는 동안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며 잠도 못 이룹니다. 아, 매달 집세를 내야 하다니.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깨지겠습니까? 하지만 심리적인 차이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집주인 등살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하죠. 못 사면 한숨만 나옵니다.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원하지만 얻지 못해서 괴롭네요. 집을 살 수 없으니까요. 제바달다의 고통도 자신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처럼 위대해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잖아요. 적어도 명예를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죠. 같은 석가족의 왕족이니 네가 부처이면 나는 제바달다 부처이다. 스스로 명호를 만들어 자신도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업계마다 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업계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7.6욕의 고통이 따릅니다. 제바달다의 행동은 악마 같지만 그가 범한 잘못들은 평범한 사람들도 범하는 잘못입니다. 네, 누구나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비난과 비판을 받을 행동을 합니다. 제바달다의 악독함과 잘못을 비난하지만 거울 속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바달다의 악독함이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의 악함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타인이 저지른 잘못을 읽거나 분석할 때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거울이죠. 우리의 잘잘못을 비춰줍니다.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이 모두가 중생의 모습입니다. 제바달다가 하늘에 내린 악마가 아니냐는 질문을 참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계속 따지고 들 것 아닙니까? 제가 제바달다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하면 저의 생각과 판단이 어긋납니다. 제바달다의 잘못은 모든 중생이 범하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잊지 마십시오. 제바달다는 부처님 시대에 살았고 게다가 같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12년이나 공부했죠. 그랬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제바달다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나 제바달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 집안이든 제바달다가 존재합니다. 내가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해하지는 않습니까? 탐진치만이라도 해할 수 있습니다. 질투심 하나로도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친형제자매도 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명의 사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많은 큰 사위가 도움을 줬기에 망정이지 돈만 많고 도움을 안 줬다면 어땠을까요? 둘째, 셋째 사위가 큰 사위를 쉬운 살까지 가만뒀을까요? 무슨 사단이 났을 겁니다. 사고가 나거나 차에 치이거나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큰 사위의 외도에 관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죠. 중생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누구나 제바달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바달다의 악함은 모두 보통 사람의 악함일 뿐이며 결코 악마의 악함이 아닙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선하지 않은 행위를 선행으로 알고 탐욕스런 행위를 탐욕이 없는 행위로 알며 고통으로 가득한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사람, 이렇듯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네. 법구경 세속품 14장. 스승님, 또 질문이 있어요. 또요? 말씀하십시오. 제바달다의 악한 인성에 관해서 스승님과 함께 분석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미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셨잖아요. 그렇게 경지가 높은 분이 이런 일을 보시고도 어째서 통제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처님은 많은 제자를 관리하셨잖아요. 거의 하나의 기관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을 분석해 볼 수밖에 없는데 신령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현상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들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배우며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외아들이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아사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사세의 일화나 다른 역사적인 일화들을 봐도 그렇고 옛 신선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전생을 읽지는 못해도 두 눈으로 직접 본 바로는 부모님이 선량한 교수들이고 끼케야 직급 때문에 다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도둑질, 강도, 살인을 일삼다가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두 여성을 연이어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암살이었습니다. 교수 부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웃집 아이들과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자녀 교육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 모양이라니요. 중생이 모두 평등할 텐데 교수 집안이라고 악마가 없겠습니까? 교수 집안 자제들은 다들 착할까요? 그분들도 자식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 다니고 대학도 다녔을 겁니다. 학교에 다닐 때 특히 중학교 이전에 닥치는 대로 누구를 때리는 남자아이가 있거나 여학생 중에 다른 예쁜 여학생을 괴롭히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애들이 항상 있었죠. 맞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겁니다. 남을 공격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죠. 타고난 도둑은 뭔가 훔치지 않으면 손이 근질거립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이민을 갔든 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계속 악행을 저지릅니다. 정말 있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익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것만 배우면서 드디어 진정한 나를 찾았어라며 쾌감을 느낍니다. 정말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를 배운 이유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입니다. 좋은 것만 배우고 나쁜 건 배우지 않겠다. 어릴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한 것이 겨우 10살 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죠. 혹자는 30살이 넘어서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삽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남을 해치기 위해 해칩니다. 별다른 목적도 없이 그저 남을 해칩니다.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할 것 없이 늘 말이 많죠. 어떤 여자는 남의 험담만 하고 다닙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으니 소문을 지어내고 퍼뜨립니다. 있죠? 너무 많죠. 정말 듣기 싫어요. 듣기 거북한 말만 골라서 험담하죠. 그렇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어떤 여자가 매일 쉬지도 못하고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합니다. 젊고 조금 예쁘기라도 하면 아,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니 사장이랑 무슨 관계 아니야? 금방 이런 소문이 퍼질 겁니다. 이렇게 성별을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젊은 남성이라면 과거 중국의 아첨꾼이 아부하듯 사장님한테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겠죠. 사장의 개라고 조롱하며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성실하기까지 하군.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랜 동료일수록 험담으로 공격할 겁니다. 질투심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헐헐 나는데 나는 아직도 고생만 하고 있으니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바른 진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지런히 닦지 않는다면 탐욕에 섞여버리게 되나니 항상 자신을 닦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느니라. 성실론 중에서 我们开始修炼菩提清净观想法。 우리는 지금부터 보리 청정 관상법 수련을 시작합니다. 身体放松。 몸의 긴장을 풀고 두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微闭双眼，轻松自然，手心向上，放在两腿上。 가볍고 자연스럽습니다.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두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身体保持自然正直。 몸을 자연스럽게 곧게 펴입니다. 心平气和。
마음은 평온하게, 호흡은 고르게 합니다. 坐在广阔无垠的草原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 안详 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 微微的风 轻轻的吹 산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轻轻的吹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坐在青青的草原上 푸른 초원에 앉아 있습니다. 안详 轻松 평온하고 홀가분합니다. 微风徐徐吹来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轻轻地吹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轻轻地吹 산들산들 불어옵니다. 广阔无垠的草原 悠闲的牛羊 끝없이 광활한 초원에 소와 양이 한가롭습니다.
星星点点的小黄花点缀在无尽的草原上 드문드문 있는 작은 노란 꽃이 끝없는 초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산들 바람은 나와 풀을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평온하고 상쾌하며 홀가분합니다. 작은 강에서 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纯洁, 甘甜, 순결하고 감미롭습니다. 冲洗掉疾病，冲洗掉苦闷。 질병을 씻어내고 고민을 씻어냅니다. 감미롭고 투명합니다. 새파란 하늘
황선이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신광선이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합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身体在太空里，好像消失了一般。 마치 몸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好像我就是天空。 나는 마치 하늘과 같습니다. 我就是宇宙 나는 곧 우주입니다. 宇宙就是我 우주는 바로 나입니다.
一个清亮纯洁幸福的我 하나의 밝고 순결하고 행복한 나 轻轻地搓搓脸恢复纯洁青春的面容 손을 가볍게 비빕니다. 얼굴을 문지릅니다. 다시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순결한 청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搓一搓全身，轻轻的搓一搓，一切烦恼全都消除了。全身을 문지릅니다. 가볍게 문지릅니다. 모든 번뇌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做深呼吸三次 심호흡을 세 번 합니다. 慢慢睁开眼睛 快乐 幸福 천천히 눈을 뜹니다. 유쾌하고 행복합니다.
活动一下四肢 온몸을 움직입니다. 现在收工了，还要接着练。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계속 수련해야 합니다.